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교독해 드리면서 말씀의 그 요점이 무엇이냐, 왜 오셨느냐 하는 우리가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고 죄는 더러움이 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이렇게 거쳐온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어둡고 험난한 시기를 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400년 동안 침묵하던 시기를 지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예언하시던 바와 같이 다윗 동네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태어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으로 인해서 구주가 오심을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을 찾아보시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그것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왜냐하면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해서 너희들의 죄를 지불하게 죄를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내려오는 동안에 성취시키는 말씀, 신약에서 성취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의 세계를 나타내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알아야 되는 동시에 신약을 또한 독시에 접목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4000년 동안 이끌어 오다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줬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예법이 무엇인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대한 제사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일곱 절기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초장절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곱 절기를 나누어서 모든 민족 앞에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 오시지 아니하고 어째서 이때였습니까? 우리가 말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헝클어져 있고 참으로 참 막막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가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많이 이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너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허술하고 너무 물렁하고 사람들께 잘 빠지게 생겼고 그렇게 약해 빠진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오신 제 속에서 찾아오셔서 안 믿는 가정에서 저 하나를 딱 발췌해서 온갖 시련을 다 줍니다. 온갖 시련을 준 건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남편으로서부터 오고 둘째는 세상에서 잘 믿으려고 하는 데서 또 시련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저 사랑의 십자가를 쓰면서 그것을 낱낱이 발췌, 누구는 고생 안 했습니까? 나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했습니다. 미국 와갖고 고생 안 하고 그냥 온 사람은 돈보따리 들고 온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쓰다가 날면은 마약에 취해갖고 망합디다. 그러나 우리는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그 맨몸으로 온 것에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니까 지불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불한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 우리 속에 더욱 단단한 영구로 갈 수 있는 보화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조개가 진주가 진주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그게 이물질이 자기 속에 돌아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뭉치고 뭉치고 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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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조개가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을 잘 삭혔더니 진주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진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진주는 조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탄생된 보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값지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진주 하나를 발견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진주는 중요한 것 같이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진주를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이 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승화하게 만들어서 그 고통에서 참 좀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게 함으로 인해서 쓰기 시작할 때는 빛을 내가 영광의 빛을 임하게 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니 그분은 구주시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강보에 태어나서 그냥 그 시절에 육안이 없어서 말부유로 들어가서 낳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이 가장 죄악에서 첫 꺼풀부터 하나하나 밝혀가야 되고 이 아기가 거룩한 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처는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럽디다. 그래서 어머니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고 그런 거짓 정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구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것이 연결하면은 이사야서 올라가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오늘 약속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기이한 일.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잃은 죄를 사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표적이 말구유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빈털에서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는 부모 품에서 태어날 때 강보에 사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날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자랐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아버지가 목숨으로 목수 일을 도와주면서 자라났던 예수님은 이 표적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는데 그냥 암흑으로 끝. 암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평화로다. 세상 사람들 평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중에 평화라, 그 말입니다. 마귀의 쾌계를 빠져가 지 맘대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하여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때부터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가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 중에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 죄 화목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찬송,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했습니다. 제 사랑의 십자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하늘 천국에 갔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이끄실 때에 그 성소에서 찬양하는 천군 천사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냥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찬양하고 날개에 있어서 천국 이 사방 저 사방으로 다니면서 우리는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찬양하는 천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찬양하는 천사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하염없이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 소리는, 그 우렁차고 밝은 소리는 이 땅에서 들어볼 수도 없었고,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우렁찬 천사의 노래는 제가 그 사진이 있었으면 좀 찍었으면 좋겠고 녹음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도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요즘에 와서 너무나 찬란한 모습입니다. 흰 세마포를 입고 그 거룩한 천사들의 모습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색 찬란한 빛으로 응답하십니다. 온 성소가 가득히 찬란한 빛으로 채워서 그것이 찬양할 때마다 그것이 노래의 찬양 소리에 맞춰서 그 빛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찬양하시는데 화답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나만 봐서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천군 선택받은 찬양하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오신 주님만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셨으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성탄절 많이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만으로 끝나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아기가 낳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 자라는가를 부모가 돼서 보면서 잘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아기인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한 것과 같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라.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오신 거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탄생한 것으로 우리가 경배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셨으면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걸로 세상에 떠들어 다니지 말아야 되고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곡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됐지. 왜 여러 번 하나님은 말씀했겠습니까? 태어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도 주님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의 하늘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며 영원히 행복해야 할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